일단은 지금 정글이 골드고 서포 실버예요. 아, 실버예요? 플레이 뭐 아니었나? 아, 이게 정보가 뭐야? 좀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 좋든. 자, 근데 일단은 제가 롤이죠. 라이엇 게임즈 측에서 저한테 이제 게임 광고 콜라보로 맡겼는데 게임 광고가 들어오기 좀 쉽지 않은데 왜 들어왔나 보니까 대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와! 자, 2021년 LOL 대학 리그 배틀 아카데미아입니다, 여러분들. 와! 기본적으로 롤 대회인데 대학끼리 붙는 거야.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라이엇 게임즈가 인정하는 최고의 대학. 이걸 사실 연세대학교라든가 서울대학교에 뺏긴다? 고려대학교 인플루언서로서 참을 수 없는 제롤 실력은 실버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 자, 리그 기간은 여러분들 우리 대학생분들 충분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왜 와?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학 시험이 보통 6월 20일 거의 그경에서 끝나는데 리그 기간 자체가 6월 21일부터 7월 11일 그리고 파이널 토먼트. 자, 참여할 때마다 쌓이는 포인트. 포인트가 가장 높은 대학교가 우승 깃발의 주인공. 그러니까 고려대 팀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와, 황금 올리브 치킨 이거 방학 때안 먹는다? 이거 간첩이야,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치킨을 안 먹는다? 심해요, 치킨 대학이죠. 1위 대학 리워드 중 장학금과 깃발은 해당 대학의 장학처. 자, 이거 되잖아? 브이로그 갑니다. 자, 이거 장학처에 여러분들 받으러 가는 브이로그 찍도록 하겠습니다. 레전드 방송이고요. 자, 1위 대학교 팀을 뽑긴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팀은 잘했는데 왜 우리 대학의 실력이 여러분들 부실거리지? 이런 분들은 48개의 승부가 있는데 거기서 포인트를 많이 획득한 팀은 여러분들 최종 순위를 결정하는 파이널 토너먼트까지 나갈 수 있다고 하네요. 1등 상금 500이에요. 그리고 디스코드, 대회 운영 문의하고 친구 찾기 제공 기능까지. 여러분들이 친구가 없어. 형, 나 대학생인데 아싸야. 이런 분들은 같은 대학교에 롤하는 친구가 누가 있지?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면 돼요. 지금 첫날부터 88개 엄청납니다 지금. 그리고 매칭 기준이 1순위가 비슷한 티어예요. 그러니까 제가 실버면 상대도 실버가 무조건 나와주는 구조야, 다행히도. 아무튼 여기 홈페이지에 여러분 추가적인 사항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디스코드 채널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질문하시면 될것 같고, 일단 저희 팀원 조금 이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팀원 조금 이따 만나고 12시에 바로 연대랑 경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곱병씨, 제 목소리 들리나요? 들리나요? 네, 들려요. 아, 좋습니다. 일단은 그럼 인터뷰 먼저 시작할까요? 고평 씨 먼저. 일단 미니미누와 같이 LOL 배틀 아카데미아 고려대 팀중 하나로 좀 출전하게 되셨습니다. 소감이 어떠시죠? 아, 정말 진짜 국뽕이 차오릅니다, 정말. 그 예전에 이런 좀 대회 경험이 좀 있으세요? 몇번 있긴 해요, 롤대회는. 몇번 있긴 한데, 오, 많진 않아요. 이게 사실 팀 게임 경험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럼요. 우리 롤 공식 지무이죠? 티어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은 골드고, 전 시즌 최고 티어는 플래티넘 1 100점이에요. 아, 지금은 그럼 골따기가 된 이유가 있을까요? 아, 지금은 이제 방송 키고 약간 재미 위주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어떤 순간이 재미를 느끼죠? 재미를 캐리할 느껴요? 때? 예? 캐리할 때? 아, 캐리할 때. 자, 그러면 본인의 챔프 폭이 좀 어떻게 됩니까? AD 챔프는 모스트가 케인 레이드이기 때문에 오. 케인을 하고 있고, AP 중에서 제일 잘하는 챔프는 이블린 하고 있어요. 오, 그러면은 룩랩까지 갱을 안 오겠다. 그쵸? 네. 아! 갱 각이 나오면 가는데 웬만하면 잘안 가긴 하죠. 자, 좋아요. 그러면 이제 고대병아리 씨 마지막 각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회를 통해서 연대는 이겨야 되지 않나 그런 오,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늘 정글러브는 고대병아리 곱병 씨는 여기까지로 하고요. 두 번째 팀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본인 집이에요? 저 친구 집 왔어요. 아니, 다솔 씨, 친구 집에서 오늘 롤 가능해요? 아, 저 이따 나가야 돼요, 그래서. 12시에 한다 그랬죠? 아, 그럼 좀 인터뷰 미리 끝내드릴게요. 12시까지 한 20분 드리면 됩니까? 네, 한 20분이면 될것 같아요. 자, 다솔 씨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근데 이거 학번을 말해야 돼요, 꼭? 본인이 공개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는 물리학과인 것만 공개 안 해요. 오! 고려대학교 왜요? 물리학과 출신. 네. 오, 그러면 공식 질문. 자, 티어가 어떻게 되시죠? 다이아 지금 3. 와, 탑라인은 든든하다 얘들아, 다이아 3. 그러면 챔프 폭이 좀 궁금합니다. 저 오른 이런 거 잘하고 잭스, 아트록스? 오! 일단은 지금 정글이 골드고 서포 실버예요. 아, 실버예요? 플레이 뭐 아니었나? 아, 이게 정보가 뭐야? 좀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 좋든. 아! 근데 어차피 이거 티어에 맞춰서 그거 한다 그랬죠. 그죠. 티어에 맞춰서 결성되는데 혹시 이력이 있습니까? 팀 게임 이력이? 저랑 미드랑 원딜이랑 그 사이버 고연전 두번 우승했었거든요. 와! 유튜브에도 나와 있어요. 어? 아시나요?
좋습니다. 조금만 좀 대기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강태훈 씨.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는 18학번 수학과 3학년으로 재학 중인 강태훈이라고 합니다. 줌에 나오는 관상이 지금 프로게이머 관상이라는 채팅창에 의견이 있는데 많이 들어봤나요? 처음 들어보긴 했는데. 아, 처음 들어봤어요. 뭐 기분 나쁘진 않네요. 자, 본인은 티엄 어디죠?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한데 지금 본캐는 다이아 3에 있어요. 주 챔프는 어떻게 되시나요? 원딜. 지금 뽑을 수 있는 것 중에 제가 자신 있는 거는 카이사, 이즈, 징크스 정도 될 것 같아요. 서폿이 지금 실버입니다. 미민민우가 못 보는 각을 들어가요,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좋습니다. 태훈 씨 일단은 이번에 네. 대회 참여하는 소감,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그 사이버 고연전을 나가서 연대랑은 해봤는데 다른 학교랑은 별로 경기를 해본 경험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 이번에는 다른 학교들도 좀 혼 좀 내주고 싶어요. 와, 각오 미쳤네요. 아니, 나중에 그럼 1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대팀의 미드라이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탁이 되셨습니다. 한상범 얼굴 네. 천재 혈작. 뭐야, 벌써 팬도 있어? 한상범 씨라고 하는데 맞나요? 네네, 맞아요. 혹시 뭐 스트리머나 유튜버 활동을 하시는 건 아니죠? 아, 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일반인. 좋습니다. 본인, 자, 간단한 뭐 학번일 힘들어도 뭐 과 정도 공개하실 수 있을까요? 네, 아까 그 방금 전에 나온 원딜 친구랑 한 학번 차이고 17학번 수학과 같은 과예요. 자, 일단은 미드로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티어가 어떻게 되시죠? 좀 많이 떨어져서 다이아 이 정도 되는데 떨어져서 다이아이라고요? 든든합니다. 자, 이게 챔프 폭이 미드여서 진짜 궁금한데 그 웬만한 챔피언 다 다룰 줄 알고 메타 챔들 많이 하려고 노력 많이 하는 그럼 본인을 상징한 챔프 하나만 꼽자면? 그 혹시 상범님 방송 보고 계신가요? 네, 방송 보고 있어요. 방송 그 제가 그 오디오 겹쳐가지고 음소거만 좀 부탁드립니다. 아, 잠깐. 네. 어, 근데 방송 제가 꺼놨는데 소리는? 아, 그래요? 아, 이거 제가 켜놓은 것 같아요. 지금 죄송해요. 다 설시죠? 아, 죄송합니다. 아마 다설명일 거예요. 다설명 살짝 허당이라. 아, 다설씨. 알겠습니다. 오케이, 상범씨는 그러면 본인을 상징하는 챔프 한 명만 되자면? 이번 시즌에는 사이러스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제일 많이 했고 제일 잘 맞고 지금도 되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좋습니다. 일단 다솔씨 지금 정글이 골드고 서포시 실버인 이 상황 알고 참전했나요? 아니요, 저 서포 실버인 거 오늘 처음 들었어요. 다솔씨한테 질문한 게 아니잖아요. 좋습니다. 일단 다솔씨 다솔씨라 했는데? 다솔씨라 하지 않아요? 맞아요, 다솔씨라 했어요. 아, 제가 다솔씨라 했어요? 네, 다솔씨라 했는데. 아, 다솔씨 미안합니다. 아, 다솔 형님 미안합니다. 네. 아니, 상범씨. 네, 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습니까? 네. 이거 나중에 이분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지 여러분들 제가 좀 빡세게 한번 플레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튼 감사드리고 저희가 시간이 되게 많이 남았습니다. 암튼 마지막 각오 한마디 상범 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서 일단 뭐 최대한 높은 데까지 올라가고 싶고 영 시작한 거. 와. 나 연결은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모든 분의 화면을 같이 보면서 저희가 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명 그럼 저희가 뭐 천천히 정해보죠. 네, 천천히 정해보고. 그 다솔씨는 죄송한데 다 읽고 있나요? 아니요. 아, 죄송합니다. 아, 다솔씨. 그 형님 같은 경우는 지금 PC방 가야 되지 않아요? 아, 저 이따가 갈게요. 아, 제가 30분에 릴리즈 해드릴게요. 괜찮? 네. 네, 좋습니다. 다솔씨는 3대 몇이에요? 아, 저 안 해요. 그래도 저 형이 저한테 80을 쳐요. 어? 아, 왼손만 쳐요, 왼손만. 아,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딱 탑 라이너네. 오, 진짜 여러분들. 아, 듬직해버려. 기대된다. 일단은 제가 줌은 여기서 끄고요. 12시 뵙겠습니다. 곱병도 12시에 봐요. 네. 오케이,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좋아요. 자, 게임 시작합니다. 아래 빠이게 드실 거예요? 네. 먹을 수 있으면? 근데 그럼 고점이 좀 와줘야 되겠어. 네, 라인틀 밀고 있을게요 그럼. 너틀 와줄 수 있어? 올라갈게. 아, 근데 세트도 왔어. 간다? 이거 어떻게 한급 막아? 간다? 이거 해도 될 것 같아. 오케이, 세트 봄 그럼. 해도 될 것 같아. 천천히 해, 천천히. 세트부터 포커싱. 세트부터 포커싱. 와다나와, 태어나 와다나와. 태어나 와다나와. 와, 씨. 와다나와. 됐어. 그냥 탈게, 그냥 탈게. 해야 될 것 같아. 해줘. 저 어디서 해야 될지 파트 싸워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우카이 가지고 에이 따라와주네. 나이스. 이거 올라간다. 아, 올라간다. 나 미드 갈게. 빼야 될 때 빼야 될 때 미드 갈게. 나 미드 가는 중. 빼면 한 사는 거라서 안 싸워도 될 때. 우리 미드 없어도 안 싸울게. 안 싸울게. 테리인데 잠깐만 이거 또 가자. 테리스만 가자. 꽈배. 세트 봐. 탑이다 형. 강 나온다. 형 나 탑 돼. 잡는다 이거. 꽈배. 꽈배. 딜이 부족해. 이거 까비 치고 있는 거 같거든? 치고 있는 거 같아. 이거 무조건 치는데? 풀샷 갈까? 가?
이거 싸움 보자. 다들은 이거 봐도 되지. 보자, 싸움 보자. 어? 니달리, 니달리. 괜찮은데 이거? 와, 좋다. 와. 이거 이거 잡을만한. 와, 사실 갈 수 있거든. 응. 니들 탑 살릴게요. 응. 자, 기다려. 아이고. 렌즈 돌리고 해도 돼. 이제 디제가 지금 아 뭐야 이제 근데 상대 맞은 거 좀 크다. 피해. 어. 이제 피가 없는데? 피가 맞은 거 좀. 아 이거 나한테 공타 일단. 와 이거 너무 조심해야 돼. 수다. 어 용 가야 되긴 한데. 들어가 봐. 치약 없어. 아니 이거 근데 치약 없어 용 쪽에. 이거 물만. 나 이제 물어봐.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거는 좀 이거 마커. 뺏어. 할만 쏘나 딜해봐. 아, 척 맞았다. 네 형이 답답해서 걸었구나. 뭐야 이거 나 못 버티는데? 빼야 돼. 아 근데 이거 너무 센데? 아 근데 나한테 이거 답이 없다. 와. 와. 잠시만. 고생하셨습니다. 아비가. 이자 위에야? 세게 할게. 어? 이거 썰만 할 것 같은데. 네. 한번 가볼게. 나 가는 길이 좀 멀어. 살도 못해. 네? 이거 니달리 미드로 불러서 그냥. 이거 한 번도 할 수 있어. 나 이풀 돌았어. 어? 바텀 펠! 어 누구야? 나 만화 없어. 만화 없어. 나 뺄 거야. 나 만화 없어. 아 복귀 펠. 근데 사실 또 만화. 나 만화 없어. 아 킬이 없구나. 나 저거 못 살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얘 레드인데? 아 이거 가는 중. 이거 변수 만들어 보자. 이거 내가 갈리오 그냥 빨리 만져. 응? 안 되나? 나 라인이. 아 다음 2대 2예요? 네. 라인이 아 갑자기 이겼네. 볼렬매 중. 오. 이거 물어. 에 이거 야 산산산산 할 만한데? 이달리 한. 이달리. 나이스. 지금은 갈 수 있는데. 아, 진짜 나이스. 미드 가는 중. 어, 미드 봤다. 알리 조심. 저기 썸. 어, 뭐지? 미달리도 가는데요? 제가 텔 팔랐다. 텔은 찬다. 어, 이건 안 되겠다. 아이고. 안 될지? 아깝다. 아, 이거 제가 죄송합니다. 나 이거 텔! 형, 근데 텔 여닫하면 되지 않아? 된다. 근데 이거 3일이 너무 세일 텐데? 어머나. 받아줘야 돼요, 받아줘야 돼요. 갈리오. 나이스. 이거 천천히. 레오나 들어가도 돼요. 레오나 들어가도 돼요. 28초 후이초. 눈까지 또 걸리네. 이거 피갈리 피갈리 피갈리. 아 맞아. 창만 안 맞으면 돼. 가자. 뭐야? 이거 하면 돼. 하면 뭐야? 계속해. 이거 창만 될 듯? 어? 그런데 어디? 이겨. 없음? 아! 어, 되게 많이 더 맞아버려. 화면이 너무 세다. 어. 갈리온 초식 있어. 어, 그냥 레오나가 아무한테나 걸면 그냥. 어. 이건 아우! 어. 와, 너무 크네. 아우, 빨리. 아, 맞았다. 오우. 여기 잠깐만. 어, 갈리오. 아, 그냥. 아군이 타겠습니다. 근데 먹기면 끝날 것 같긴 한데. 근데 끝나서. 그냥 해보자. 없다. 아, 차에 절로 들어갔어. 와, 잘 절로 가.
아 고생하셨습니다. 일단은 그때 유튜브에 징계 박쥐가 되거든요. 괜찮나요? 아유 세 분 이렇게 좀 급하게 연락드렸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